자, 책상 투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데, 뭐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해볼게요. 이쪽은 보시면은 이렇게 콘센트 모음이라고 해야 되나? 콘센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콘센트 꽂는 곳이 있고, 이 파일은 요즘에 보테니컬 색연필화 그리고 있는 거 이렇게 모아두는 파일입니다. 꽂아놔야 되는데, 네, 꽂아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킹인데, 이거 왜 샀냐면은 제가 푸어링 아트 하려고 이거 해외 직구 한 거거든요. 플로이드 요거가 안에 이물질이 좀 있어서 위에 스타킹으로 이렇게 해놔야 된다 그래서 다이소에 어제 가서 스타킹을 이렇게 하나 1,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압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압정도 1,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소스병도 두 개를 샀는데 이거는 푸어링 아트 할 때 또 물을 담아놓고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소스병 하나랑 뚜껑 없는 뾰족한 소스병 하나를 샀습니다. 이거는 충전하는 건데 여기 위에 애플워치 요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충전하려고 여기다 놨고요. 핸드폰 거치대 원래 이렇게 놓고 쓰는데 지금 쓰러졌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송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강아지 이발기 이렇게 클리퍼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 모아둔 거고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어제 다이소에서 산 거 스타킹 이거 샀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엄청 오래전에 구입한 조명이에요. 조명인데 이거 꺼내놨는데 왜 꺼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최근에 알리에서 산 조명인데 이거 괜히 샀어요. 이게 자꾸 불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지 혼자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괜히 산 것 같아. 후회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지털이 색연필화 그릴 때 쓰는 먼지털이인데 이거 믹스앤픽스인가? 쪼물쪼물한 다음에 모양 만들어서 굳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신랑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세워놓고 쓰면 자리 차지도 덜하고 조금 먼지도 덜 묻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 목소리 넣을 때 요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같은 저거랑 같은 종류인데 얘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음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발톱 깎기. 저희 강아지 발톱을 이쪽에서 깎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톱이 긴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제 손톱과 발톱 깎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트 색연필 모은 거 여기 있고요. 이거는 레진 아트 할 때 쓰는 스틱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브러쉬 하나 더 있고, 제가 950원 주고 구입한 아크릴 연필꽂이인데 이게 원래 정렬이 깔별로 색깔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 그리는이라고 이렇게 좀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집 앞에 핫도그 가게 생겼길래 이거를 먹었는데 마트에 케이스 담는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마트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붓이랑 이상한 망치랑 이런 것들 있고, 여기는 떠돌이 그거거든요. 떠돌이 색연필들, 가족이 없는 떠돌이 색연필들 여기 있고, 얘는 뭐냐? 아, 얘네는 너무 많아서 배척된 아이들 두 개 이상인 애들 여기다가 넣어놨고,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펜들 모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지우개도 있고 뭐 빨간 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네임펜도 있고 제가 자주 쓰는 거를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수첩. 그리고 이거 포장할 때 쓰는 포장지 여기 있고요. 이마트 가서 산 물티슈. 뭐 질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저렴해서 샀습니다. 1,000원인가? 950원인가? 오, 아 이거는 또 푸어링 아트 할 때 필요한 가스 토치예요. 이게 너무 좀 무섭게 생겨서 불이 나오는 게 무섭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오, 소리부터 무섭죠? 다시 약하게 놔야지.
그래서 이거 푸어링 아트 오늘이나 내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놨고, 여기 보면은 보테니컬 색연필화 종이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람에 넣어놓는 거를 좋아해요. 먼지도 안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저의 잡동사니들 들어있는 서랍장, 이동식 서랍장인데 이게 좀 조악해서 바꾸고 싶은데 아, 또 살라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책상 위는 비록 지저분하지만 알코올 쓰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알코올 여기다 담아놓고 수시로 어딘가를 닦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종이 자르는 커터기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레진이랑 종이 밑에 플라스틱 박스에 옛날 그림 다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책상 위인데요. 진짜 작업하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시던 차, 그리고 저는 우드락을 받쳐서 이렇게 조금 허리가 길어서 높이를 높여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우드락 보드를 이렇게 놓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고, 파란색이랑 브라운색 최근에 쓴 색연필 있고요. 의자에는 다롱이가 올라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안 앉아있을 때는 다롱이가 이렇게 대표주고 있습니다. 의자는 그냥 동네 가구점 가서 산 건데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고, 제가 이거 쓰기 전까지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얘가 허리를 딱 받쳐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기지개키는 거 봐. 귀여워.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목 떨어지겠다. 잠깐만, 엄마 조심히 지나갈게. 어머야. 그리고 저희 조명은 항상 좀 열악한 편인데요. 이것도 약간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컴퓨터 쓰잖아요. 얘도 다 이렇게 따로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다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원래 그 핸드폰 거치대 그건데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얘도 알리에서 산 건데 이 조명은 되게 밝고 괜찮아요. 불이 아주 밝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카메라 수직 촬영대? 삼각대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선이 굉장히 많죠? 요거 이제 컴퓨터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랑 이어주는 이걸 뭐라 그러냐, 연결하는 거 이렇게 카메라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보여드리면, 제가 소니 거를 쓰다가 이거는 송그림님이랑 같은 걸로 제가 물어봐서 샀는데 이게 화질이 되게 좋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동영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은 선물 받은 건데, 얘가 보시다시피 제가 허리가 길어서 요만큼 자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젤을 새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데, 아,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려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투어를 맞춰보았습니다. 이제 얘네를 싹 치우고 푸어링 아트 할 걸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장 비닐 같은 게 있거든요, 집에. 그거를 깔고 그 위에 캔버스 올려가지고 푸어링 아트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끝!